여러분들, 자, 가봅시다. 자, 공포만서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스타트. 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신속히, 아니야. 오늘은 신중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Go, go, go! 자, 이제. 이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장담 못 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1층부터 한번 신속히 훑어보고 2층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뻑뻑했나? 항상 보면은 1층은 크게 뭐가 없는데 2층서부터 항상 이상하더라고.
없어지나 보네.
내가 한 거 아니야. 다 그렇고 나 내가 한 거 아니야. 진짜 진짜 거짓말. 진짜 내가 한 거 아니야. 문도 또 닫혀 있어. 문도 또 닫혀 있어. 여러분들, 저 잠깐만요. 저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완전. 여러분들. 와, 눈까지 온다, 눈까지 와. 혹시 방금 소리 들은 사람? 남자 소리 들은 사람? 혹시 방금 남자 소리 들은 사람? 여러분들, 저한테 그냥 네가 한 거다 그냥 그렇게 해명 안 합니다. 저는 해명 안 해요. 그냥 마이클 네가 했잖아, 방금 목소리 깔아서 했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실 분들은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어제 그 문이
뭐야? 거기 누구 있어? 거기 누구 있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야, 뒤에? 누구야?
똥손! 누구 있어요? 보세요. 누구 있어요? 문은 열었어. 일단 문은 열었어. 문은 열었어요. 문은 열었어. 문은 열어놨어. 일단은. 예, 이곳 현장은 예, 마이콜 리포터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 현장은 개 아수라장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지금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마이콜은 지금 가운데가 지금 개 번데기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상 현장에 나와 있는 마이콜이었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말하면 사람이든 귀신이든 여러분들 눈에 보여버릴 수가 있어. 이 정도면은 지금 특보잡 아니야. 특보잡 아니야. 여기가 원래서 기운이 세긴 세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뭐야?
뭐야?
여러분들,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방송 집중 안 하고 자꾸 딴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자꾸 막 침묵하고 막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팬분들이 모범을 보이셔야 돼.
누구야? 누구야? 정말요?
어딨어? 너 귀신이야, 사람이여. 나와봐. 나와봐. 어딨어? 어디야? 아빠. 어지러워서 좀만 참아.
우와, 씨. 뭐야, 이거. 희한한 일이네. 뭐야 이거? 왜 튕겨 갑자기? 아, 저 뭐야? 나와봐. 어디? 나와봐. 곳이 있는 사람이면 나와봐. 얘기하게. 거기 있지? 너 거기 있지? 기운이 애매하다, 야. 내가 한마디 말해줄게, 지금. 내가 지금 이 기운이. 내가 한마디 말해줄게. 이거 구신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이거 뭐 이런 게 뭐야 잠깐만
어? 야! 1층인가? 1층이야? 야! 봐봐, 봐봐, 장난치지 말고. 집중해. 집중해. 나는 지금 2층에 있어.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야.
예인이 맞아. 아 예인이 뭘 너무 긴장해갖고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제가 지금 어저께 그럼 그것이 뭐 어저께 그것이 뭐 그거 아니요? 소리. 예, 말씀하십시오. 내가 지금 갈라니까 어차피 여기 내가 가려면 한 40분 정도 더 걸리겠네. 형님. 여기 누가 오늘 또 눈까지 이빨이 오라고 이것이. 형님. 문은 잠갔어요, 이니. 문은 잠갔는데, 형님, 이거 어차피 그냥, 이거 차라리 제가 한번 봐보고, 형님 다시 전화를 드리든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니. 어차피 형님, 오는 시간에 차라리 내가 이게 나가는 게 더 빨라보지 않을까, 이니? 괜히 형님, 지금 그 컨디션도 안 좋은데, 지금 괜히 어차피 와봐야, 이거 내가 차라리 여기서. 그 컨디션이 문제야. 지금 병하다 뭐, 지금 이상한, 저거 뭐, 이상한 놈이구만, 저거. 형님 일단은 이거 내가 한번 문을 한번 열어보고 지금 문을 닫아놓은 상태가 되는 지금 이님. 어. 이거 문을 한번 열어보고 밖에 한번 상황을 봐볼까 이님? 나갈 수 있는 게 낫어.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낫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이거 한번. 우선. 네. 이거 설마하다 내가 최대한 밟아서 간다고 가긴 갈 것인데 에이. 아무튼 내가 우선 갈라니까 우선 있어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 예. 내가 지금 본방을 못 들어가 지금 내가 튕겨보라고 지금 내가 지금 본방을 못 들어가는데 와 빨리 싫어 미치겠다 추워갖고 와 내가 본 것이 맞네 네, 아까 지금 맞네.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거 하려면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와, 이 본방을 못 잡았네. 예인이, 야, 예인이. 내가 어차피 영상을 못 보면서가 지금 내가 운전이 길이 미끄러운게 예. 길이 미끄러운게 뭐 나가지 말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본방 여러분들하고 일단은 본방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키익표를 사고 지금 급하게 일단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키익표를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저리 가! 전화치지 마! 거기서 나가! 구멍에서 나가! 전화치지 마! 나도 너무 긴장되니까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해.
방금이라고 다른 방으로. 내가 지금 여기 계속 있는 거 아닌가? 반대로 옮겨보려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는 것도 혹시나 낫지 않을까 싶어갖고. 왜냐? 여기 2층 계속 2층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1층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또 2층 올 때까지는 기다려보는데 한 곳에만 계속 있으면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내 위치를 모르는 곳으로 한번 옮겨보려고 혹시나.
어디 있어? 이 새끼 핑계 대 새끼, 핑계 대 새끼. 와, 와, 긴장 확 풀린다. 와, 형님. 어디 갔어? 자, 나 빨리 나와. 예. 1층에 어떡하니 뭐? 어서. 도리어 와, 긴장 확 풀렸네, 형님 함께. 와, 겁나게 위결 나오네. 형님, 우영한테 빨리 나와버리네. 일단 이번에 차가 있어 봐봐. 네. 형님, 안 돼, 빨리, 우영아, 빨리 가자, 빨리 와버리니. 형님, 우영이 안 돼.